GM 대우는 오늘 프리미엄 대형 세단 베리타스 신차 발표회를 갖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GM 대우는 지난 2005년 6월 호주 홀덴사에서 완성차 형태로 스테이치맨을 수입해 판매하다가 지난해 3월 판매를 중단한 바 있어 1년 7개월 만에 국내 대형 세단 시장에 재도전하는 셈입니다.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뜻을 담은 라틴어로 국내 대형차 시장에서 진정한 고급 세단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GM 대우 측은 설명했습니다. A very dynamic design, a very active look to the vehicle, but also a look of refinement, something that shows the style and the class as we continue to work to improve the brand image. These new products are going to help position GM Daewoo, I believe, in a very strong competitive position. 후륜 구동의 베리타스는 전장 5,195mm, 전고 1,480mm, 전폭 1,895mm의 축건은 3,009mm에 달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3.6 엘로이텍 V6 엔진을 장착해 최대 출력 252마력을 구현합니다. 특히 엔진 본체를 알루미늄으로 구성해 차량 무게를 줄였고 엔진 회전수와 흡입 공기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8.6 연비를 냅니다. 베리타스는 안전 강화를 위해 차체의 81% 이상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으며 최첨단 주행 안전장치인 ESC 기능을 적용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차량 자세를 제어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